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 이걸 할게 아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부부가 싸움으로 탈탈탈 털리고 있어가지고 급히 만들어 왔습니다. 왜 틀리는지 봅시다. 제목, 어떤 추잡한 부부. 원제, 지인들과의 여행에서 누가 잘못한 건지 좀 봐주세요. 제목 그대로 지인들끼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잘잘못 좀 알려주세요. 본문은 음슴체. 지인들끼리 모여 여행을 갔어요. 부부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총 4명이죠. 전체 3박 4일 일정인데, 여기서 여자는 일 때문에 첫날 밤 늦게 와서 셋째 날 오후에 먼저 가야 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박을 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 2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와 남자는 부부의 차로 왕복을 하기로 하고, 여자는 본인 혼자 따로 자차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숙소 예약은 부부가 했는데요. 여기 구조를 좀 살펴보면 화장실이 딸려있는 안방 하나, 그리고 다른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또 공용 화장실 1,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는 안방을 쓸 예정이고, 또 부부도 커플도 아닌 남자 1과 여자 1은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방 하나를 더 따로 예약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따로 예약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 저희 부부가 주최하는 여행인데, 그런 만큼 막 정확히 비용 계산하고 더치페이를 요구하기는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다 해도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부담을 하자며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어요. 여하튼 여행 첫날엔 여자 혼자 방을 쓸수 있도록 남자가 일부러 양보했고, 그렇게 본인 혼자 거실에서 잤어요. 그래서 여자는 밤늦게 도착하고 바로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잤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인 둘째 날 저녁에 저희 부부가 남자 1한테 어제는 네가 거실에서 잤으니까 오늘은 반대로 네가 방에 들어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여자한테는 너는 어제 방에서 좋게 잤으니까 오늘은 네가 거실에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여자 1은 다른 방을 예약 안 했다는 걸 알게 됐고, 왜 말만 하고 예약을 안한 거냐며, 또왜 그걸 이제 와서 말을 하는 거냐며 엄청나게 멍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출발하기 전 막판에 급한 일이 생겨 그냥 차라리 둘째 날 오전에 오려고 하다가 방 하나 더 예약한 줄 알고, 그럼 낭비니까 그 낭비 안 하려고 일부러 무리를 해서 첫날 밤 늦게라도 온 거라면서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어쨌든 둘째 날은 결국 여자가 거실에서 잤는데요. 뭐 마지막 날은 여자 오후에 갔고 당연히 남자가 방 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부부가 음식들 다 준비해갔고, 남자와 여자가 둘째 날, 셋째 날 관광 비용을 다 같이 부담을 하자고 자발적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둘째 날의 경우 총 비용 38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남자가 다 냈고, 셋째 날은 30만 원 정도가 발생했으며 여자가 다 냈어요. 그러나 숙소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랬는데 둘째 날 여자한테 너 거실에서 자라 라고 말한 뒤부터 이 여자 표정이 계속 좀안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훨씬 더 비싼 숙소 비용을 부담했고, 거기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도 다 준비해 왔는데 여자가 자꾸 이렇게 기분 안 좋은 티를 내니까 당연히 우리 부부도 기분이 안 좋았죠. 남자는 전혀 불만 없고, 아니 오히려 좋은 여행이었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왕복 4시간 넘는 거리 우리 부부 차를 얻어 탔고, 또 4일 내내 우리 부부가 준비해 온 음식을 먹었으며, 물론 첫날이야 어쩔 수 없이 거실에서 잤지만 나머지는 방에서 잤고, 그런데 그에 비해 본인은 훨씬 적은 돈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여자 혼자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쓴 건데 어떤가요? 이거 누구 잘못이죠?
그래도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우호적인 지인 사이였는데 일이 이렇게 그지같이 돼가지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방을 더 예약할 돈이 없었으면 그냥 니들 부부끼리만 가든가. 도대체 엄한 사람은 왜 쳐불러가지고 그런 대접을 해요? 그리고 4명인데 방이 2개면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꼭 니들이 이렇게 화장실 딸린 방을 차지하고 오늘은 너가 거실에서 자라. 와 미친 도로나 진짜. 겨우 이딴 것도 지인이라고. 힘들게 운전해 와서 여행 경비까지 내고. 내가 미쳤구나. 바로 현타 오겠는데? 2번. 자꾸 니들 부부가 방값에 음식도 준비했다 이러면서 생색 오지게 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저 남자랑 여자도 비슷하게 돈쓴거 아닌가? 왜냐면 니들은 둘이잖아, 둘. 개개인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어? 적어도 니들이 모임을 주최했다, 음식도 만들어갖고 뭐돈 지불, 반값 냈다 등등등. 이딴 식으로 생색 부릴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방 3개짜리를 비싸가지고 못 구하겠으면 부부인 니들이 거실에서 자든가 아니면 남자 여자끼리 구분해 자든가 해야지. 이딴 식으로 똥물 오지게 뿌려놓고 뭘쳐 잘했다고 글까지 올리냐? 3번. 아니 미치. 고작 해야 3박인데 며칠밖에 안 되는데 부부가 좀 따로 자면 뭐안 되나? 큰일 나? 누가 죽어요? 여자 남자 나눠가지고 자면 안 되는 거냐고. 4번. 딱 봐도 이 글은 부부 중에 여자가 쓴 글이구만. 숙소값을 강조하고 음식 준비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뭐 100%네. 적당히 해요, 적당히. 아이고, 너무 속이 훤히 보여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5번. 아니, 여행을 니들이 주최한 거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지. 예약을 안 했다는 말도 안 해주고 커플도 아닌 남녀한테 오늘은 네가 방에서 자라, 너는 거실에서 자라 이지랄. 6번. 여자는 첫날밤 무리해서 온 거라 실제 여행은 둘째, 셋째 날, 거의 뭐 1박 2일 같은 여행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돈 30만 원 내고 거실에서 자고 불편하게 화장실 왔다 갔다 했다 이거지 지금. 그런 반면에 남자는 차 얻어타고 4일 동안 밥 얻어먹고 또이 중에 이틀은 방에서 자고 돈 38만 원 내고 또 여자는 자차에 거실에서 자고 이틀 동안 밥 먹고 돈30 내고. 야이 미친 야그 돈이면 5성급 호텔에서 자기 혼자 호화롭고 자유롭게 호캉스해. 이 미친 부부는 지들이 숙소비 낸 걸로 생색 오지는데 야 그래봤자 그 숙소 니들이 다쓴거 아니야. 또 먹는 것도 그래. 그 짧은 기간 동안 여자가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냐고. 첫날부터 지들끼리 다 처먹고 마셨을 거면서. 또 애초에 니들은 둘인데 뭘 자꾸 많이 돈을 썼대. 이러고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지들이 잘했다 생각하고 글까지 올리는 능지라니. 진짜 그지 같다. 나 같으면 니들 더러워서 손절하고 두번 다시는 연락도 안 해. 솔직히 말해봐. 니들 벌써 손절 당했지? 끌끌끌끌. 7번. 와. 이 선희 부부 진짜 이기적이다. 저거들 좀 싸게 놀아보려고 지인을 대놓고 이용했네? 어? 8번. 지들 3박 4일 여행 가는데 돈 아끼고 싶어서 억지로 사람들 끼워간 거네. 와, 제대로 이용당했다. 기분 개 더럽겠네, 진짜. 9번. 글을 읽는데 짜증이 나요. 이거 내 장담하는데 분명히 부부 중에 여자가 쓴 글이다, 이거. 여행을 같이 갔던 여자가 따지니까. 그래, 좋다. 우리 글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난리지 해가면서 올린 거지. 깔깔깔깔. 아니 이럴 거면 니들끼리 부부 여행을 가든가 해야지. 도대체 왜 커플도 아닌 저두 사람을 데리고 간 거야? 어? 니들이 예약하고 니들이 싸운 음식 안 먹고 내돈 주고 혼자 여행 가서 자고 싶은데 자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훨씬 더 좋았겠네. 아무튼 그 여자 지인은 이글 읽고 반드시 꼭저 부부랑 손절하세요. 그지들이잖아. 10번. 아니, 지들이 방 하나 더 잡는다고 했으면서 끝까지 말안 해주는 꼬라지 보소. 역시 부창 부수인 건가? 뭘쳐 잘했다고 글을 써? 추가.
댓글에 부부가 왜한 방을 쓰냐? 그냥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자면 안 되는 거 아니, 자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요. 물론 여자와 남자는 거실에서 자는 것보다 같은 성별끼리 구분해 방에서 자는 걸더 선호했겠지만, 그 비싼 숙소비를 낸 우리 부부 입장에서는 세상 불편하게 남이랑 같이 자는 게 너무 싫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자, 남자 구분해 자는 거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우린 안 했어요. 돈을 지불한 부부가 먼저 여자 남자 자는 거 어떠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어쩌라고? 뭔 소리야? 더군다나 안방에는 큰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고요. 그럼 부부가 써야지. 친구도 아니고 지인인데 어떻게 같이 잠을 자냐고? 댓글 1번. 아니 이게 뭐야? 추가가 진짜 미친 건가? 끌끌끌끌. 2번. 그래서요. 니들이 쓴 돈이 정확히 얼만데요? 왜말안 해요? 말해봐요. 3번. 와, 추각을 완전 개극혐이다. 진짜 부부가 둘다 멍청해. 그래, 멍청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구나. 와,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 숙소비를 더 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생색낼 일이냐고. 네 사람 모두 같은 컨디션으로 이용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들이 제일 좋고 크고 좋은 방 3일 내내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방이랑 거실 로테이션 쳐 돌려놓고 이렇게 생색을 오지게 낸다고? 말이 돼? 이건 그냥 니들이 묵을 숙소값만 낸 거잖아. 어? 누가 봐도 등신인데 끝까지 잘못을 모르고 있어. 5번. 본문도 그랬지만 추각을 보니까 이 부부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뭐? 남이랑 자는 게 불편하다고? 아니, 그러면 여행은 남이랑 왜 가? 남이랑 노는 건 편해? 그냥 니들 부부끼리 가지 뭔 짓거리야. 5번. 쓰니야, 지금이라도 우리 좀 솔직해질까? 지금 이게 진짜 니들이 주최했던 여행이 맞냐? 그냥 좋은 곳에서 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경비 아낄 심산으로 지인들 끌어들여 부른 거 아니냐고. 이용한 거잖아. 7번. 지금 다들 욕하고 난리인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 보소. 완전 개노답이네. 조만간 글삭튀 하겠구만. 끌끌끌끌. 끌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미 저장을 해놨거든요. 치우기만 해봐라. 미치겠다. 뭐방두 개, 거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펜션 같은 건가 본데 그거 3박 빌리는데 돈 얼마 합니까? 뭐 요즘 또뭐 비수기잖아.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막말로 지들이 돈 70은 내야 딱 정확히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좋은 건 지들이 썼으니까. 아니, 그래. 사람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겠어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글을 써올린다는 건 모른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죠. 이래서 진상은 지가 진상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나 봅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부끄럽거나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글못 쓰죠.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무서워. 감사합니다.